기독교회는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나신 아기 예수처럼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을 찾아가 성탄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 소외 이웃들을 찾아갔는데요. 낮은 곳에 임한 성탄을 취재한 두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천수연 기자. 네. 역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62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직 진상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9명의 미수습자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세월호 참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가족들의 아픔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 네. 이 때문에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의 가장 소외된 이들로 이 세월호 가족들을 선정하고 이 성탄 주간에 이들을 찾아간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교계 여러 단체들이 찾아가나 봐요? 그렇습니다. 우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진도로 내려가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네. 이 교회협의회 관계자들은 팽목항 분향소에 들른 뒤 곧바로 배를 타고 1시간 거리에 있는 동거차도라는 섬으로 갔습니다. 네. 참사 현장인 맹골수도와는 1, 2km 거리에 있는데요. 여기에 서너 명의 유가족들이 일주일씩 번갈아가며 머물면서 세월호 인양 작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억울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소망이 유가족들에게도 임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조금 위에라도 위로를 받으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그 희생자들 중에서도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났었죠? 그렇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작년 성탄절에도 특히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보다 집중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장 최복 총회장과 배태진 총무 등 관계자들이 이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수습자 가족들에 대한 교회적 관심과 기도를 약속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쁨과 승리의 때를 주실 것이라며 가족들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바르게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고 씨름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 억울한 눈물 씻어주시는 때가 금방 온다고 믿습니다. 이 밖에 안산에서도 목회자와 교인 등 기독교인 500여 명이 세월호 가족들과 성탄 예배를 드리며 진정한 평화와 정의가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그 동거차도도 직접 가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만나셨는데 어떠셨어요, 마음이? 이번에는 제가 교회협의회 관계자들하고 함께 동거차도에 들어가서 그 유가족들을 만났었는데요. 섬에 들어가서도 뒷산까지 뒷산에 한 30분 정도로 올라가야 유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천막집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천막집에서는 사고 해역이 한눈에 들어왔고요. 유가족들은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세월호 인양 작업을 정부가 유가족들에게 공개하지 않자 직접 감시하기 위해서 이 산 위로 올라온 겁니다. 예. 매일매일 작업 상황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저장하는 유가족들은 인양 작업이 밤에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특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 밤에는 더 깜깜해서 작업이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위험을 무릅쓰고 밤에 작업한다는 것을 보면은 저희 가족들이 굉장히 뭔가가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나. 밤이 되면 찬바람이 천막을 뚫고 들어오고 생활은 불편하지만 이들은 벌써 4개월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들죠. 진상규모가 나야죠. 확실한데. 애들 어떻게 죽였나. 나 그거 알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아니 또 우리 애들이 어떻게 죽인지 모르잖아요. 유가족들은 인양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동거차도에 계속 머물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취재하면서 새롭게 느낀 거는 유가족들과는 조금 다른 어떤 미수습자 가족들만의 아픔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침몰한 세월호 안에는 600일 넘게 갇혀있는 미수습자가 9명 있습니다. 아직 가족들의 곁으로 오지 못한 조은아 양의 어머니 이금희 씨는 분향소에 영정 사진을 걸고 마음껏 울 수조차 없다며 유가족들과는 또 다른 아픔과 상처를 쏟아놨습니다. 여기에서 2년 동안 아이 받아보면서 생일상 한번 차려보세요. 기분이 어떤가. 아이는 저 바닥 속에 있는데 거기다 놓고서 물건 한번 아이 케이크 갖다 놓고 있어보세요. 얼마나 비참한가. 현재 이금희 씨는 매일같이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세월호에는 아직 9명의 미수습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체를 인양해야 한다. 이 사실을 알리고 있는데요.
진실규명을 위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의 흔적 하나라도 찾기 위해서 인양은 가장 우선돼야 할 과제이자 희망인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거기는 여덟 가족이 시신이 제대로 아니지만은 뼈 한 조각 한 조각이라도 머리카락 한 원이라도 저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세월호 선체 인양에 국민적인 관심, 특히 한국교회가 관심과 기도를 계속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네. 특히 그 은화양의 어머니 이금희 씨는 미수습자의 현실을 좀 알릴 수 있는 교회적인 공간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그 600일 넘는 기다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사자가 아닌 이상 그 아픔을 다 우리가 느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선체 인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이순규 기자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번 성탄절 기간 동안에 세월호 유가족들 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구석구석 가서 다 만나고 왔었죠? 네, 올해도 역시 소외된 이웃을 찾아 성탄절을 보낸 교회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건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예배인데요. 서울광장에서는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등 에큐메니칼과 교회개혁 실천연대 등 복음주의권 단체들이 모여서 함께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이들은 지난 2002년부터 매해 성탄절과 부활절에 예배를 드려왔는데요. 주로 비정규직 등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낮은 곳으로 오신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 씨와 민주주의 회복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평화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함께 모인 우리 속에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국정교과서 철회와 경제정의 등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올 한 해는 국정교과서 찬반 논쟁과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사회적으로도 참 아쉬움이 많은 한 해였는데요. 그렇죠.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일 공동체의 거리 성탄 예배 올해도 드려졌었죠? 네, 올해 벌써 28번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도 노숙인과 홀몸 노인, 자원봉사자까지 모두 3천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굉장히 많이 모였네요. 참석자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인권 선언문 낭독을 통해 인권 존중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또 이 땅에 밥을 굶는 이들을 위한 생명 나눔 운동인 생명의 쌀 이어가기 행사 등도 이어졌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 메시지가 우리 청량리 일대뿐만 아니라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나아가 38선 넘어 북한 동포들에게까지 귀에 들릴 만큼. 성탄 예배가 끝난 뒤에는 방한복과 목도리, 장갑 등의 선물을 나눠주며 따뜻한 겨울을 선물했습니다. 그렇군요. 성탄절 당일뿐만이 아니라 성탄절이 들어있는 이번 주 내내 한국교회의 그 낮은 곳에 대한 그 사랑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은데요. 네, 성탄절 전날에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랑 안양기독교연합회는 안양 지역의 노숙인과 독거노인을 찾았습니다. 성탄절을 그리스도인만의 축제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네.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는 마음의 표현인데요. 네. 초대할 사람도 찾아갈 사람도 없이 쓸쓸한 성탄절을 보내야 하는 어르신들은 자신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줘 고마운 마음입니다. 예장 통합총회와 안양기독교연합회는 예배가 끝난 뒤 식사와 성탄 선물을 나누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연탄 나눔 행사도 취재 다녀오셨죠? 네네. 근데 연탄 나르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연탄 나눔 취재에 가서 한두 번 연탄 지게를 지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요?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죠. 서울 노원구에 있는 백사마을에 젊은이 300여 명이 출동했습니다. 연탄은행과 함께 자원봉사자들은 60여 가정의 연탄을 배달하며 아기 예수의 사랑을 나눴는데요. 성탄절의 화려함과 향락을 뒤로하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온 교회 젊은이들의 마음이 따뜻하기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찾으셨던 그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께서 결국은 거기 있으실 거라고 믿고. 그래요. 예, 성탄절이라고 해서 화려하고 멋진 곳을 찾아다니면서 뭐 그걸 즐기기보다는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순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수연 기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